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승희 씨.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귀여운 꼬마 친구 안녕. 자, 우리 음계부터 배워볼까? 이거 순서대로 도부터 도까지 쳐보는 거야.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니, 말로 하지 말고 건반을 쳐야지. 아, 도 레.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우리 그럼 비행기 쳐볼까? 승민이 비행기 좋아해. 우리 꼬마 친구 비행기 좋아하는구나. 그럼 오늘 꼭 배워야겠네. 자, 미래 도레 미미미. 미래 도레 미미미. 아니 아니, 말로 하지 말고 건반을 쳐야지.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아, 귀여운 녀석 틀렸어. 땡. 어릴 때부터 다닌 학원이었지만 솔직히 늘 재밌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 아니 솔직히 더 말하면 다니기 싫었던 적이 더 많았죠. 너 오늘도 늦었지? 자꾸 이렇게 늦으면 혼난다. 아, 쌤 제 말 좀 들어봐요. 제가 오늘 진짜 딱 맞춰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박, TBS 퀴즈 뮤비가 나오는 거예요. 야, 스키즈랑 학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안 통하네. 쌤, 저 고민 있어요. 응하지 마. 와, 이것도 안 통하네. 쌤, 오늘 그냥 놀면 안 돼요? 자, 수업 시작하자. 책 피고 재련이 30분부터 쳐보자. 아, 쌤,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나 원래 멋있다. 얼른 책 펴라. 이렇게 가고 싶은 날보다 빠지고 싶은 날이 더 많았던 학원이었는데 학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 그만두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그런지 그만두는 날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자, 수업 시작하자. 너 정신 안 차릴래? 맨날 저 혼내기만 하던 쌤도 막 보고 싶고 아무래도 오늘은 진한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송예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친구 참 그 음역대가 참 넓은 것 같아요. 이 꼬마 친구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거의 뭐 그 몇 오가래예요. 아, 근데 어릴 때 혹시 학원들 다니셨었나요? 학원 많이 다녔죠. 진짜 많이 다녔어요. 와. 아, 근데 승민 씨. 저희 처음에 말했던 그 앞머리 포인트가 다시 한번 생겼어요.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야? 그 친구가 그 자아를 가지고 있나 봐요. 아. 네. 어쨌든 뭐 학원을 다니셨는지. 아, 네. 학원 굉장히 많이 다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네. 이 사연처럼 피아노 학원. 예,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한데 리노 씨 무슨 마스크 안 돼요? 아니 제가 이제 마스크 쓰면 이렇게 해서 먹어가지고 항상. 아,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마스크를 안 돼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셨고, 너무 많이 다니셨는데. 저는 일단 사연처럼 피아노 학원도 다녔었는데. 피아노 학원 지금 다 까먹었고요. 네. 영어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수학 학원도 다니고.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학원이 어디예요? 국어학원이요. 국어학원? 가서 어떤 거 배웠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게 다녔었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민호 씨는 혹시 학원 다니셨는지? 저도 이제 그냥 그 어릴 때라면 무조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아. 네, 그리고 그 컴퓨터 학원. 컴퓨터 학원? 네, 그리고 태권도를 다녔습니다. 태권도. 무슨 띠까지 따셨나요? 2단까지 땄습니다. 2단! 그냥 무난하게 2단까지 땄습니다. 무난하게, 저는 제 기억에 아마 품띠에서 끝났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품띠가 또 멋있어요, 생긴 게. 그쵸. 두 가지의 색깔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승민 씨, 저 어떻게 하면 그 앞머리 포인트가 생겨나는지 방금 그 목격했습니다. 웃을 때마다 마스크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앞머리가 자아를 가지게 되는 그런 그 현상. 또 생겼어요? 지금 살짝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올 거예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친구네요. 그리고 근데 피아노 학원은 근데 다들 다니셨네요. 네. 저도 그 어렸을 때 다들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동네에 하나쯤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 피아노 학원. 저도 가가지고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그 피아노 학원이 굉장히 좁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맞아요.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아쉽고 또 아깝고 후회되고 최근에 요런 거 느끼신 적이 있나요? 갖고 있을 때 모르다가? 아니면 요거를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혹은 나한테서 사라졌을 때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아 그런 거 그 무선 이어폰. 아. 그 네. 노이즈 캔슬링 걸고 네. 아침에 스케줄 가면서 그거 들으면서 자려고 했는데 네. 숙소에 두고 왔다. 아, 아 이게 잠이 안 와요 이게. 사실 주머니 있을 때는 뭐 크게 뭐 네. 그, 그런 거 신경 안 쓰이는데 딱 맞아요. 필요할 때. 네. 리노 씨는요? 저는 간식이요. 간식. 네. 있으면 괜히 먹기 싫은데 또 없으면 먹고 싶어지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지금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먹고 싶은 친구인가요? 아니요. 뭐지?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맞는데. 아니, 지금 커피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 커피가 네. 있어서 커피가 간식을 네, 대신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청취자분들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은 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아, 피아노 학원에서 알바할 때 생각이 계속 나요. 크크크크. 그리고 박이정 님께서 네, 아, 저 방에서 조용히 듣다가 진짜 짱 크게 웃었어요. 스키즈 개그 그룹인가요? 약간 예, 네, 너무 그나마 웃겨요. 제일 안 웃긴 두 명이에요. 진짜요? 네. 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예. 네. 어, 저는 방찬보다는 두 분이 훨씬 웃긴 것 같아요. 그형보다는 제가. 그렇죠. 그형은 네. 진짜 재밌는데 네, 죄송합니다. 하나 미안해. 예. 네. 네. 그리고 그 우수빈님께서. 아, 애가 너무 변성기가 빨리 왔어요. 아, 네. 아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정혜원님께서. 딴땡님 왜 피아노 선생님이 느끼해요? 아까 뭐냐면 살짝 그런 개성이 있었고 그래 박주영님께서 아 피아노 학원 추억이다 맨날 한 번 쳐놓고 과일 두 개 체크하고 일찍 나가면 눈치채실까봐 늦게 나오고 그랬는데 인정.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래 이설빈님께서 저도 태권도 엄청 오래 다녔는데 관두는 날 묘하게 눈물이 찡하게 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그럼 혹시 그 태권도 딱 아니, 혹은 뭐 어느 학원이나 딱 관 관두는 날 기억나시나요? 네. 어땠어요? 아, 기분 너무 좋았어요. 아싸! 아싸! 아,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이제 단어 안 외워도 된다. 아~ 하지만 학교에서 외울 네. 것들은 참 많았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